과임님께서 무슨 의미일까요? 과임? 과임.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머센스. 아, 이게 아마 뭐 충전 그런 종목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7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15%를 담고 계시는데요. 이 19,700원대 가격대는 지금 최근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근처에 갔을 때, 단기 고점? 바로 전에 가격이 한 2만원대 바로 미치니까, 최근에 사신 거 아니면 올해 한 2, 3월쯤? 예, 2, 3월쯤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0.5%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가운데, 아모센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김형일 전문가께 또 진단 요청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모센스, 제가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올해 말 이제 내년 정도까지 해서 무선 충전 도로를 이제 새롭게 좀 완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을 좀 이제 확고하게 개발을 시켜 나가고 있고 좀 점유율을 좀 앞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 아모센스의 가장 강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차폐 시트를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무선 충전용 이 차폐 시트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뭐 삼성 쪽, 그다음에 뭐 LG, 뭐 구글 등등의 이제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차폐 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무선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핵심 소재 부품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주목이 됐었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가 됐었던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뭐 최근에 뭐 LG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좀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무선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는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모센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성장주가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었었던 환경이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안전한 종목들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 쏠렸고, 기관들의 투심도 쏠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성장주들은 뭐 확실하게 이슈가 나온 종목들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이슈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상장한 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힘이 항상 이제 들어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17,5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완전히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항상 어떠한 이슈들과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시장의 환경에 맞물려서 성장주들이 올라오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쪽 굉장히 조금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폐배터리 쪽에서도 수혜를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이 중요한 모멘텀,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이 성장이 동반되어야 되는 산업군은 역시나 이 인프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인프라라고 한다면 역시 충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충전 관련된 아모센스는 반드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뭐 성장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LG, 뭐 구글 같은 이런 이제 굴지 대기업들에 이제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또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수소차형 압력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제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고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 나갈 만큼 현대차의 어떤 벤더사로 엮이면서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대략 한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전환사채는 시장에서 아, 기업이 돈이 부족하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좀 무리하게 사업 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단가 자체가 대략 한 19,000원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19,000원 이하에 지금 현재 단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18,0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다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내년 정도 돼서 우리가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만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 관련주들은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무선 충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아모센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 인프라 관련된 어떤 이슈들, 모멘텀들이 시장에 돌게 되면은 반드시 아모센스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좀 여유롭게 보시고, 17,500원 저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무난하게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차 목표가 정도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때문에 대략 한 1차 목표가 정도는 22,500원 근처,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 정도 좀 근처 정도로만 노리시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탄력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장기차 관련해서 충전을 안 네.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아모센스가 또 대표적으로 좀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손절가는 17,500원이니까 이 부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22,500원. 첫 번째 매물벽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잘 가격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센스, 과인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